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자, 2번, 3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가지를 고르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 저항권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권리다. 이거는 인권선언이에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이에요. 줄여서. 원래는 이거예요. 자, 인권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가지만 골라래요. 국민의회가, 그죠? 국민의회가 작성 발표한 거래요. 1, 2번은 틀려요. 답은 3번. 국민주권,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평등 등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밝혔어요. 인권선언은 자유평등, 국민주권, 재산권 보호 등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권선언. 앞에 한 번 다시 인권선언 있는지 볼까요? 아까 나왔었던 게 루이 16세가 산부회를 소집하는 게 좀 앞에 있죠. 그죠? 앞에 있고. 국민의회에서, 인권선언 발표하는 게, 그죠? 인권선언 발표하는 게 여기 있어요. 국민의회에서. 그 다음에 인권선언 한 다음에 입헌군주제 헌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그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봅시다. 프랑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시기가 언제냐.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반프랑스 동맹하고 전쟁을 하고 공화정이 선포됐어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국민공회 볼게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하고요. 반프랑스 동맹하고 전쟁을 합니다. 루이 16세 처형에 놀란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결성한 동맹이 반프랑스 동맹이에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형되고요. 지롱드파 집권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 있었던 거죠. 지금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반프랑스 동맹하고 처형이 있었고, 국민공회 때. 국민 공회 시기가 되겠습니다. 국민 공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했어요. 다시 읽을게요. 이 시기 외국으로 도피하려던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이에 놀란 영국, 오스트리아가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밑줄 친 그가 누구냐. 국민 공회를 이끌었 국민공회를, 그 사람은 전쟁과 국내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공화정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했어요. 공안위원회 공포정치. 그치, 이상한 이름이죠. 로베스피에르예요.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 자, 여기 있네요. 로베스피에르는 전쟁, 그죠? 전쟁을 하고 있죠?
또 국내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공화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로베스피에르는 반혁명 세력을 막는다는 구실로 그죠? 공포 정치를 실시했어요. 나폴레옹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두 개만 고르래요. 영국은 먹기 힘들죠. 그죠? 틀린 말이에요. 영국을 제외한.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법전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는 데 기여한 것 같죠. 답은 일단 두개 가고 앞에 확인해 볼게요.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위반하자 원정을 실시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가 아니죠. 가긴 했어요. 나폴레옹 쿠데타로 통령 정부를 쿠데타를 했어요. 통령 정부를 만들었어요. 반프랑스 동맹을 격파합니다. 여기 있네요.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행정 제도가 있어야지 독재를 하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전도 만들었네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어요. 유럽 원정. 국민 투표로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하고요.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장악하고 대륙 봉쇄령을 선포합니다.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위반하자 러시아 원정을 단행하는데 실패합니다. 유럽연합군에게 패배해서 나폴레옹은 몰락하지만 뭐예요? 유럽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촉진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운동, 봉건주의적 사회의 질서가 해체되고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요, 민주적 제도 도입이 추구되죠. 민족주의, 민족의 독립, 통일국가 수립이 추구되죠. 민족주의. 자, 다시 돌아와서. 빈 체제가 나오네요. 오씨, 빠른데. 빈 체제. 지원하지 않죠. 빈 체제에 따라 프랑스 혁명으로 고양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어요. 그죠? 철저하게 탄압했어요. 빈 체제. 나머지는 맞는 거네요. 한번 읽어보죠. 빈회의 결과 성립된 유럽의 국제 질서가 빈 체제예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가 한 거예요.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어요. 구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복고주의적 성격이에요. 빈 체제, 잠깐 볼까요?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빈회의 결과 성립된 유럽의 국제 질서예요. 복고주의를 표방해요. 그 복고는 언제로 유럽의 영토랑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는 것을 표방하고 있어요. 복고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게빈 체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군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쓰래. 아니, 결국은 가로넣기야. 그지? 가로넣기야. 샤를 10세가 전제정치를 강화하자 1830년
파리 시민들이 정말 2월인지 7월인지 헷갈리는 그거죠. 7? 샤를 10세가 전제정치하니까 7월혁명. 파리 노동자와 시민들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2월혁명의 결과 공화정이 영국에서는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1차 선거법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30년도 7월에 혁명이, 48년에는 2월 혁명이, 32년에는 영국에서는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다음 문제 가자. 다음 주장을 내세우며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하래요.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요. 비밀 투표를 해야 돼요. 재산 조항을 폐지하는 인민원장의 내용으로 차티스트 운동하고 차티스트 운동. 뭐가 안 맞을까요? 그죠? 차티스트 노동자들의 선거권. 그죠? 차티스트 운동이죠. 1차 선거법 개정은 차티스트 운동 이전에 일어나고요. 2월혁명 영향으로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했대요. 앞에 잠깐 볼까요? 7월혁명, 2월혁명이 있죠. 7월혁명, 샤를 10세의 전제정치 때문에, 그죠? 샤를 10세를 추방합니다.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고요.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7월혁명이. 그래서 벨기에가 독립을 하고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가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대요. 2월혁명, 재산 소유 정도에 따른 선거권 제한하자 파리 노동자 시민들이 선거권 확대 요구를 하고 확대 요구를 합니다. 국왕의 탄압이 있어요. 시민들이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겠죠. 오스트리아 혁명에 영향을 줘요. 2월혁명은 오스트리아 혁명에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고 빈 체제가 붕괴돼요. 2월 혁명. 영국 개인의 자유란 권리가 확대되죠. 카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 폐지, 공장법이 제정되고요. 선거권이 확대돼요. 제1차 선거법 개정. 도시의 상공업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돼요. 차티스트 운동 있죠.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돼요. 곡물법 항해법이 폐지됩니다. 차티스트 운동, 곡물법, 요 정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32년이고 38년이고 6년 만이네요. 보통 선거권을 요구해요, 차티스트 운동은. 인민원장을 발표해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했는데, 실패합니다. 차티스트는 실패야. 곡물법. 국내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 곡물에다가 고액의 관세를 부과해. 그러면 관세는 외국의 곡물에다가 들어오는 거, 수입하는 거에다 매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팔리겠어? 안 팔리니까 국내 지주가 보호가 되겠지요. 그죠? 그게 바로 곡물법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그죠?
이탈리아. 기억의 국가. 이탈리아 왕국. 옳은 것은?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전개됐어요.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해서 1861년에 통일이 됐어요. 가리발디가 아니라 카보우르가 중북부를 통합하고, 가리발디가 시실리아 나폴리를 점령하고, 이게 시실리아예요. 시실리아 섬 있죠. 가리발디가 시실리아 지역을 사르데냐 왕에게 바쳤어요. 카보우르가 오스트리아와 벌인 통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카보우르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승리해서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합합니다. 카보우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리발디예요. 카가 이렇게 나오네요. 카가 먼저 나오고 가리발디가 시실리아랑 나폴리를 점령한 다음에 사르데냐 왕에게 바쳐요.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 돼요. 저 옆에 자료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시실리아 섬이 여기고요. 19세기 초기까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해요. 카보우르가 먼저 한다라고 했어요. 카보우르가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합해요. 여기가 뭐 대충 중간이고 여기가 위쪽이잖아요. 북부잖아요. 이 대충 있는 거를 통합해요.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가리발디가 이 시실리아랑 나폴리를 점령해서 사르데냐 왕에게 바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이탈리아 잘 보시도록 하고요. 독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관세동맹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철혈정책 할게요. 그 다음에 북독일 연방을 할게요. 그 다음에 독일 제국 수립되는 게 마지막이겠지, 그지? 자, 관세동맹 먼저 하고요.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을 하고요. 북독일 연방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 제국이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독일의 통일, 관세동맹을 결성합니다. 관세동맹. 경제적 통일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 군비를 확장합니다.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고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북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승리, 독일 통일이에요. 보자. 11번의 답은 2번이었었고요. 기역 디귿에 들어갈 거를 한번 볼게요. 그죠? 19세기 과학이 발달해서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데서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19세기 초반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의 감성, 상상력을 중시하는 게 낭만주의. 낭만주의 한번 볼까요?
낭만주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해요. 낭만주의. 뭐라고?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확실히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그림 내부에 말하려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상력과 감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말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뭔가 저런 게 다음은 18세기 프랑스의 신분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에 들어갈 계층은 성직자랑 귀족입니다. 가신분, 성직자가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미안해요. 가신분. 평민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억울한 거좀 써주면 되겠죠? 국민의 대다수예요. 과도한 세금이에요, 세금. 돈이죠, 항상. 그 다음에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열받죠? 세금은 내고, 권리는 제한되고, 제일 많은데. 그죠?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구제도를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